네, 이번에 풀어볼 문제는 2014학년도 수능 예비 시행 A형 5번입니다. 자, 문제 읽어볼게요.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고요. P, A 교비가 4분의 1, P, A여 교 B가 6분의 1일 때 P, A를 구하라는 문제죠. 즉, 두 가지 조건 가지고 P, A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가봅시다. 자, 일단은 문제에 나와 있는 것을 한번 이용하게 되면 첫 번째 P, A 교비를 이용할 거고요. 됐나요? P, A 교비가 4분의 1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써놓고 우리가 P, A여 교 B를 이용합시다. 그럼 얘는 뭐예요? 벤다그램 그리면 A, 그리고 여기 B가 되니까. A여의 B니까 여기가 돼서. 아, P, B에서 마이너스 P, A 교비가 되겠죠. 그게 얼마라고요? 6분의 1입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나옵니까? P, A 교비가 4분의 1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엔 여기서 P, B의 결과가 6분의 1에다가 4분의 1을 더한 얼마예요? 12분의 여기가 두 개, 세 개니까 5가 되겠다라는 거죠. 맞나요? 그렇게 되겠죠. 따라서 P, B가 나왔으면 우리는 얘를 다시 이용하면 얘가 독립이니까 PA 곱하기 P, B가 되기 때문에 P, B가 얼마예요? 12분의 5입니다. 됐어요? 따라서 양변에다가 5분의 11을 곱하면 자, 결과는 PA는 여기다 5분의 11을 곱해요. 5분의 12. 자, 그러면 약분을 해서 나왔네요. 얼마? 5분의 3.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